네, 안녕하십니까. 대원부동산 김대원 소장입니다. 저는 지금 용문면 광탄리라는 지역에 현재 나와 있는데요. 오늘은 조금 굉장히 깔끔한 전원주택 단지 내에 소재하는 조금은 개성 넘치고 좀 특이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통나무 패널로 지은 마감이 된 그런 목조주택을 좀 소개시켜 드릴 건데요. 지금 이렇게 정면에 보이시는 바로 이 주택입니다. 아마 여러분들 유튜브에서 보셨을 거예요. 다른 부동산에서도 많이 좀 촬영을 해서 올려놓은 매물인데 제가 조금 늦게 나왔습니다. 촬영을 좀 디테일하게 할 테니까 영상 보시고 문의 많이 주시고요. 제가 먼저 좀 둘러봤는데 생각보다 너무 조금 땅도 굉장히 넓어 보이고요. 주택도 굉장히 넓고요. 관리 상태가 굉장히 잘 돼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럼 본 매물 본격적으로 외관 한번 둘러보도록 할게요. 네, 본 매물 마당 진입하기 전에 단지 내 소개부터 먼저 해드리면 여기는 광탄리 지역에서도 좀 전원주택 단지로 유명한 지역 중에 하나고요. 그리고 지금 단지가 굉장히 깔끔합니다. 깔끔하게 돼 있어서 어떤 기반 시설도 이렇게 도로 밑에 오수관과 우수관이 다 매립이 돼 있고요. 여기 보시면 이제 상수도까지 다 들어옵니다. 이런 부분이 일반적인 전원주택보다는 아무래도 좀 큰 장점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. 차량도 진입로도 굉장히 좋고요. 경사가 심하지도 않고 여러모로 좀 장점이 많은 그런 단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. 지금 현재 보시면 이렇게 전원주택 앞에 마당으로 진입할 수 있는 주차장은 없습니다. 현재는 없고요. 추가적으로 만들 수는 있어요. 요 대문만 뜯어내면. 그래서 현재 소유자분은 이렇게 우측에 그냥 도로변에 주차를 하고 계시고요. 뭐 큰 문제는 없다고 하네요. 그러니까 굳이 뭐 또 전용주차장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. 자, 그러면은 외관 한번 둘러보도록 할게요. 이렇게 대문 보시면 특이합니다. 대문도 이렇게 뭐 이렇게 하여튼 뭐 예쁘장하게 대문 만들어 놓으셨고 아치형 이런 시설물도 이렇게 돼 있어서 장미꽃이 여기 덩굴 타고 올라가면 굉장히 예쁜 아치가 또 형성될 것으로 보이고요. 경계도 토지 모양이 정방향 토지로 굉장히 깔끔한 그런 토지 모양이고 펜스에 따라서 조경수도 같이 화단처럼 꾸며져 있기 때문에 조금만 지나면은 굉장히 예쁜 그런 경계가 좀 보일 것 같아요. 네, 이렇게 돼 있고 자 마당 들어가시면 좌측에 이렇게 야외 수도가 있고요. 역시나 화단 조경수들 조화롭게 꾸며져 있는 모습 볼 수 있고 집터 있는 부분에도 이렇게 보시면 소나무가 이렇게 웅장하게 돼 있고요. 자연석과 조화롭게 조경이나 이런 부분 잘 돼 있습니다. 그리고 메인 마당도 이렇게 보면 잔디 관리 잘 돼 있고요. 경계 따라서 이렇게 잘 돼 있죠. 잘 돼 있고 지금 내가 쓰는 마당 부분하고 텃밭 부분하고 경계를 확실하게 이렇게 잡아 놓으셨어요. 그래서 여기 중간에 이렇게 경계 잡아 놓는 부분도 이렇게 화단으로 좀 꾸며 놓으셨고요. 우측에 텃밭 쓰고 계시는 부분도 굉장히 좀 이 정도면 넓게 넓은 평수를 좀 사용하고 계시는 겁니다. 굉장히 넓게 좀 사용하고 계시고요. 이게 한 제가 봐도 한 200평은 넘어 보여요. 일단 제 눈에는 굉장히 좋고 주택의 뒷부분에는 이렇게 또 소나무 산이 좀 받쳐주고 있고요. 주변 환경도 굉장히 좋습니다. 그리고 여기 이제 지하 창고가 또 있네요. 여기 참 특이한데 지하 창고까지 한번 볼까요? 내려가다 보면 뭐 농기구 같은 거 좀 갖다 놓으신 것 같고 여기 이제 보일러실도 이렇게 있고요. 창고를 쓸 수 있는 공간 굉장히 넓은 공간이 있습니다. 아무래도 이제 심야 전기 보일러라서 이런 공간이 좀 필요하긴 하죠. 지하 보셨고 지금 여기 지금 야외 테이블도 있는 부분 이렇게 보시면 바닥에 또 자연석으로 이렇게 다 시공되어 있는 부분도 확실히 신경을 많이 쓴 그런 티가 좀 많이 나고요. 이쪽에 지금 텃밭 경계 쪽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보시면 제가 아까 설명을 안 드렸는데 이쪽에 이렇게 보시면 나무들 있잖아요. 여기 다 과실수라고 하십니다. 지금은 좀 뭐 앙상한 모습이긴 하지만 조금만 지나면 또 과실수로서의 또 어떤 역할을 또 해주는 나무들이 이렇게 또 식재가 되어 있다라는 거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. 뭐 항아리 자리도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이쪽에도 보면은 여기도 뭐 하여튼 공간 활용이 굉장히 잘 되어 있는 모습이고 다 이렇게 또 관리하는 게 다 시간과 애정과 노력이 바로 이렇게 다 눈에 다 보입니다. 자, 주택의 뒤편을 한번 가보면 이런 게 참 좋은 거예요. 이렇게
빗물 바로 이렇게 빠지는 공간, 예, 물 빠질 수 있게 굉장히 수로도 굉장히 넓게, 예, 공사가 깔끔하게 잘 되어 있는 부분이 있네요. 뭐 장마철에 비가 많이 와도 이렇게 습할 것 같지가 않아요. 물이 금방금방 빠져서. 그리고 이게 이제 이제 눈치가 좀 빠르신 분들은 알겠지만 주택의 뒷부분이 이제 야산인데 여기가 지금 드름나무가 엄청 많습니다. 엄청 많아요 이거. 어유 이거 온 가족이 그냥 다 먹어도 될 만큼. 예, 주위 뭐 친구분들도 나눠서 같이 드셔도 되고. 예, 공짜로 얻어가는, 예, 그런 부분이죠. 예, 드름나무가 굉장히 많이 식재가 또 돼 있어요. 주택의 뒤편에 짜투리 공간, 요거는 온나무 같네요. 온나무 같고, 요 공간도 뭐 조금 뭐 어떻게 활용하기 나름이긴 하겠지만, 이게 뭐 저온 창고도 좀 만들어 놓으신 것 같고요. 아, 뭐 하나부터 열까지 뭐 이것저것 많이 해 놓으셨네요. 그리고 요 공간이 또 있는데 요것도 한번 볼까요? 예, 요건 잠겨 있는데 아마 창고 같습니다. 창고. 예, 창고 같아요. 창고 이렇게 돼 있고. 자, 외관 한 바퀴 다 둘러봤습니다. 둘러봤는데, 아무래도 확실히 그 실거주를 하셨기 때문에, 예, 정말 관리가 잘 돼 있네요. 정말 관리 잘 돼 있고, 요런 면적 사이즈에, 요런 컨디션에 3억대라는 거는, 예, 뭐, 저는 가성비는 괜찮다. 이렇게, 예,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크게 지금 단점이라고는 제가 딱 그 눈에 들어오는 부분은 없었어요. 이 전용 주차장은 만들면 되는 거니까. 네, 그럼 바로 내부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그럼 바로 내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현관 들어가시면 이렇게 전실이 있고요. 좌측에 신발장, 그 다음에 당연히 내부도 이렇게 통나무 패널로 전체가 다, 예, 원목 느낌 나게 이렇게 마감이 돼 있는 모습. 전체적으로 정말 산장 같습니다. 저기 뭐 한라산이나 지리산에 있는 산장 같아요. 자, 들어가시면 바로 넓은 거실이 이렇게 펼쳐지고요. 예, 지금 커튼이 이렇게 있는데 양쪽에 창도 굉장히 넓게 좀 빼놓으셨고, 거실 층고가 굉장히 높네요. 이렇게 보시면 2층 부분까지 다 이렇게 볼 수 있게끔. 네, 그냥 나무 그 자체입니다. 나무 그 자체로 시공이 되어 있다라는 걸 이렇게 볼 수 있고요. 거실 지금 한 구석에 이렇게 지금 벽난로까지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. 벽난로가 약간 특이해요. 연통 시공은 굉장히 튼튼하게 잘 되어 있는 모습도 볼 수 있고요. 네, 겨울철에 난로 좀 떼시면 열기가 2층으로 또 많이 올라갈 것 같네요. 네, 이렇게 거실 보셨고요. 거실 우측으로 가면 자 이제 주방이 있습니다. 이 부분이 이제 굉장히 두꺼운 나무로 또 이렇게 식탁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조명도 뭐 다 나무고요. 예, 다이닝룸이 이렇게 있습니다. 다이닝룸 한 6인 가족 이렇게 식사할 수 있는 공간 별도로 있고요. 좌측에 이제 주방입니다. 예, 주방도 그냥 뭐 하나부터 열까지 나무네요. 나무. 예, 그리고 여기는 이제 환기창 치고는 굉장히 넓죠. 예. 넓은 창을 또 빼 놓으셨고, 여기 좀 특이합니다. 일단은 아무래도 이렇게 바닥 지금 보시면 바닥은 한번 하셔야 될 것 같아요. 좀 갈라진 부분이 많이 있어가지고, 리모델링 하실 때 바닥을 좀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. 그리고 대형 냉장고 지금 이쪽에 하나, 그 다음에 다이닝룸 쪽에 김치냉장고 두 개 이렇게 들어가는데, 냉장고도 자리는 뭐 충분할 것 같습니다. 네, 이렇게 주방과 다이닝룸까지 이렇게 보셨고요. 이쪽에 이제 문이 또 있고, 네, 그리고 거실 뒤편에는 이제 안방입니다. 안방인데 이렇게 좀 어르신이 좀 쉬고 계셔가지고 이렇게만 찍을게요. 예, 안방, 좀 넓은 안방이 이렇게 있고, 그다음에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, 그다음에 우측에 이제 1층 욕실입니다. 욕실은 지금 리모델링 한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요. 현대식으로 최근에 한거딱 티가 많이 나죠. 깔끔한 욕실을 또 이렇게, 예, 가지고 있네요. 그리고 좌측에는 이제 방이 하나 있는데 지금 자녀분이 계셔가지고 내부는 제가 2층 올라가서 똑같은 공간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요. 방이 하나 더 있습니다. 그리고 이쪽 뒤쪽에 이제 창고죠? 창고. 세탁실 겸 창고. 지금 세탁기를 돌리고 있어가지고 소리가 조금 나네요. 창고도 이렇게 있고요. 자, 1층 다 보셨습니다. 1층은 방 두 개, 욕실 하나, 그 다음에 넓은 거실과 주방, 다이닝룸, 예, 그리고 세탁실.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. 바로 2층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. 자, 2층 올라가시면 정면에 문이 있는데
이 문은 이제 뭐 비상 탈출구 이렇게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세요. 이렇게 열면 문이 있고요. 여기 뭐 이렇게 이런 공간이 있습니다. 예. 예, 이런 공간이 좀 특이하죠. 비상 탈출할 수 있는 공간까지 마련이 돼 있고 이렇게 해서 또 계단을 살짝 올라가면요. 아까 그 1층에 저희가 못 보여드렸던 방 있잖아요. 예, 그 방 사이즈가 이 정도 됩니다. 예, 그 방 사이즈 여기 지금 현재는 방이 비어 있는데 아담한 방. 네, 지금은 그냥 이렇게 비워놓고 계시네요. 이 방은 예, 2층에 방 하나 이렇게 있고요. 그리고 이쪽에서 좌측에 이제 욕실, 2층 욕실인데 2층 욕실은 지금 리모델링이 안 되어 있는 상태네요. 옛날 되게 특이하죠 타일. 예, 요 부분은 2층은 한번 리모델링 하는 걸 추천드리고요. 그 다음에 우측에 이제 거실입니다. 2층의 거실. 예, 여기도 뭐 냉장고가 있네요. 거실 보면은 뭐 딱히 제가 누수라든가 곰팡이 뭐 이런 부분 누수가 전혀 보이진 않아요. 그래서 지금 목조 주택인데 내부는 관리 상태가 굉장히 좋습니다. 외부도 보셨겠지만 예, 칠을 최근에 했기 때문에 당분간은 크게 관리할 부분은 없을 것 같고요. 여기도 창 이렇게 굉장히 크게 빼놓으셨고 일조량도 너무 좋고요. 자, 여기 2층에서 내려다보는 이제 1층 이렇게 보면 예, 요런 뷰가 나옵니다. 예, 조명도 메인 조명도 특이하고요. 자,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 보면 2층에 방이 하나 더 있습니다. 네, 여기가 좀 넓은 방이 이렇게 하나 있고요. 여기 붙박이장도 돼 있네요. 요거는 아마 놓고 가실 것 같아요. 예, 그리고 또 창 이렇게 넓게 빼놓으셨고 뭐 에어컨도 다 있고요. 예,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쪽에 이제 수납 공간 빌트인 예, 짜투리 수납 공간까지 이렇게 구비가 돼 있다라는 거 예, 말씀드리고 2층 같은 경우는 이제 방이 두 개입니다. 방 두 개, 욕실 하나. 다음에 또 거실과 뭐 이런 복도 공간 이렇게 구성이 돼 있네요. 네, 오늘 소개시켜 드렸던 매물 어떻게 잘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. 정말 3억대 괜찮은 정말 가성비 좋은 그런 주택이었다고 생각이 들고요. 요 단지 같은 경우는 주변의 주택들이 이렇게 다 통나무 패널로 지어진 집들이 좀 많이 보여요. 근데 유독 이 집만 관리 상태가 정말 잘 돼 있는 네, 그런 주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외관만 봐도 최근에 칠을 싹 다시 한번 하셨고요. 마당이라든가 텃밭, 뭐 조경수들, 과실수 여러 가지 조건들이 굉장히 좋은 그런 매물이었던 것 같습니다. 네, 그럼 저는 또 다음 매물 촬영 때 찾아뵙는 걸로 하고요. 항상 감사드리고 예, 또 다음 매물 때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